제목은 아들은 아빠가 키워라. 이충원 씨가 쓰신 책이고요. KBS 이충원 기자라고 나와 있죠. 예,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이 아들의 양육, 아들의 발달에 대해서 아빠가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기에 뭐 교재에 보시면 아빠의 어떤 자격이 아들의 성장을 이끄는가, 이런 어떤 주제, 아들과 아빠에 대한 어떤 책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책 표지에 이렇게 사람 얼굴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뭐 제목을 띠, 또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이 아빠에 대한 책들이라서 살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덕기 이 책은 아들과 딸의 차이, 그래서 아빠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뇌과학 입장에서 많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뇌과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KBS 의학 전문 기자다 보니까 대중매체에서 일하시는 분답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평易하고 또 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책에는 그러니까 뇌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이 아빠에 대한 어떤 연구들도 서술되어 있으면서 또한 뭐 정신과 전문의답게 본인의 어떤 환자 사례들뿐만 아니라 또두 아이의 아빠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딸 하나, 그러니까 이제 딸 아들 둘딸 하나인데요. 그런 어떤 아들들의 이야기도 쓰면서 예. 아마 책을 안 읽는 아빠들을 위해서 예. 내용들이 길진 않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읽으면 한 4페이지 되죠? 4페이지? 네. 요 정도 4페이지나 혹은 뭐 2페이지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어서 예, 읽기에는 편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읽기를 돕기도 하지만 또 약간 방해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책에 음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정말 시간 없는 아빠들을 위해서 줄친 거라도 읽어라 라고 해서 쳐놓으셨는지 아니면 특별히 줄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책을 읽을 때 줄을 안 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줄을 치는 부분에만 눈이 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좋다라는 느낌은 갖지 못했는데요. 이 책의 목차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앞쪽에는 뭐 아빠 효과에 대한 이제 뭐 연구 사례, 그래서 아빠가 아들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또뭐 아빠가 아들의 언어에 미치는 영향, 아빠가 아들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들은요, 다시 본문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여기 보시면은 아빠가 아들의 도전 정신에 미치는 영향, 아빠가 아들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제 심리학자, 교육학자, 또 정신과 의사들의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차를 좀 보실까요? 예, 이 책은 크게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시면 대략 이 책의 흐름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1장 제목은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 그래서 뭐, 더 이상 과거에 어떤 남성성, 그런 남성성만으로 충만한 아들은 뭐 살아남지 못한다. 시대가 변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래서 아빠가 필요하다. 아빠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 왜 아빠가 필요할까? 그리고 아들이 만년 2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장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문제아로 만드는 학교 교육. 그래서 남자, 여자 차이가 있고, 그럼 막 결국은 아들과 딸 차이가 있는데, 현재 학교 교육이 사실은 아들들이 따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장은 아들이 아빠가 된다는 것. 아들에게 좋은 아빠란 뭐냐? 그럼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수 있느냐? 5장은요. 세상은 새로운 남성을 원한다. 경쟁력 있고 행복한 아들에게 필요한 능력. 예. 앞으로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장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 대해서는요. 아빠는 어떻게 아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아들을 미래형 인재로 키우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장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또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이한 6장마다 아주 짧게 짧게
뭐큰 제목이 있고요. 여기 한 두세 장씩 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론 뭐 읽으면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너무 짧게 짧게 되어 있고 또 전체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계속 좀 반복되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책이 좀어뭐큰 맥락이 잡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만들어서 그냥 아들을 잘 키워야 된다, 아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저자의 잔소리를 듣는 듯한 어떤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장점이라면, 예, 평소에 책을 잘 접하시지 않던 아빠들이 읽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KBS 기자답게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있죠. 뭐 초식남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용어들의 대한 어떤 설명들도 있으면서 예 적절하게 독자들을 아들에게는 아빠가 중요하다라는 걸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빠이신 분들, 아빠가 되실 분들은 한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약간은 좀 학문적이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